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전담팀을 확충한 지 한 달 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. 이달 초 한국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부는 위법한 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후에 적발하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. 공매도 관련 이슈에 더 대응하겠다며 지난 6월 28일 공매도 감리부서팀을 1개 늘리고 인력을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. 이 같은 한국거래소의 입장에 일각에선 사전 적발이 어렵다면 사후 처벌 강화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